안녕. I watching TV. Baseball, Korean series. 쿵이가 아파요. 조금 아파. 하지만 나랑 있으면 좋아해. 누워 있어, 괜찮아. 그냥. 오늘은 행코 쇼케이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하고 왔습니다. 행코 오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행코가 데뷔까지 하게 될 줄이야. 멕시코, 페루, 칠레, 브라질, 남미 팬들도 많이 왔어요. 고마워요. 같이 해.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체력이 금방 떨어져. 졸려. 피곤해. 오랜만에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팬미팅은 안 왔단 말이야. 아, 못 왔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이 빼빼로 데이라면서요. 몰랐어 나는. 사실 요즘에 뭐 오늘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도 모르고 며칠인지도 모르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 거를 내가 확실히 알겠어요. 행코 끝나고 집에 가는데 매니저랑 스타일리스트가 오빠 오늘 빼빼로 데이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디즈 유 헤브 어 lunch? What did you for dinner? I had lunch. Croissant and pepero. 또 뭐 배웠지? 아예 몰라.
영어 공부 꾸준히 할 거예요. 쭉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꽤 누워 있어. 아, 이거 피곤해. 힘들어. 어제 쿵이 병원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화났었거든요. 진짜 너무 화났었어. 지난번에 쿵이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며칠 전에 쿵이랑 자다가 쿵이랑 이렇게 제 여기 가슴 쪽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치아가 원래 좀 약해요. 그래서 뭐 난 것 같아서 놀이방 가서 봤는데 이거 뭐예요? 좀 봐주세요 했는데 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녹화가 있어서 제일 빠른 시간대 해서 갔어요. 갔는데 지난번 그 쿵이 이빨 뺄 때 발견이 됐던 건데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신 거냐고. 그럼 내가 이거 발견 안 했으면 계속 나빠졌을 거 아니야. 종양이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행커 스케줄 가는데 쿵이 아침에 놀이방 갔는데 너무 아파해가지고 네. 밥도 못 먹고 좀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나도 기운이 없나? 아주 예뻐 우리 쿵이. 다음 주에 병원 다시 다른 데 가보려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벌써 꺼낸 게 아니라 그냥 저기다 둔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났네. 혼자서 저거 막 달고 그랬는데 벌써 12월이야? 시간 너무 빠르네. 1년 1년이 진짜 뭐 한 거 없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아, 나 그리고 추운 게 너무 싫은데. 난 추운 게 너무 싫어. 추위에 너무 약해. 녹용을 한 번 더 먹어볼까? 녹용도 한번 꾸준히 먹어볼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니 그래서 쿵이를 데리고 한번 따뜻한 데로 가보고 싶어서 어디로 갈까 지금 고민 중에 알아보고 있어요. 쿵이랑 비행기 타고 따뜻한 데로 좀 피신을 좀 할까. 쿵이도 추운 거 엄청 못 견뎌서 잠깐 따뜻한 데 갔다 오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가라고요? 오키오키 오키나와 했는데 그쵸? 오키나와 한 4시간 걸렸나? 네, 오키나와 가고시마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좀 알아보고 예. 가야지. 싱가폴도 좋은데 좀 멀지 않나요? 괌이나 하와이, 하와이도 좀 멀어서. 근데 해외 나가려면 그 목에 심칩이 다 있어야 되나? 태국? 태국도 좋죠. 근데 행코는 SM 소속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그 해외에 가려면 여러 가지 이제 알아봤는데 근데 저도 계속 이제 뭐 12월, 1월 다 해외가 있어가지고 예. 좀 없을 때 가야죠, 그렇죠? 가족들이 한번 가야죠. 졸리다 졸려. 아, 겨울에 오키나와는 바람이 많아요? 춥구나, 오키나와는. 가고시마가 나요? 오늘 누가 이길 것 같냐고요? 지금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LG가 이기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쉬다가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죠. 예. 12월 달 해외 있고요. 1월 달도 해외 있고요. 6월 달에 해외가 있나?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자, 아무튼 오늘 날씨 추운데 시상식 MC는 언제 볼지 몰라요. 추운데 행코 쇼케이스 온다고 와서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 진짜 많이 왔거든요. 예. 우리 팬들 너무 고맙고요. 예. 집에 다잘 조심히 돌아가셨죠?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자고. 졸려 졸려 너무 졸려 낮잠 잘 거야 누워있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또 인사할게요 안녕 코이도 안녕 잔다 코이도 안녕 아그 예뻐요 너무 예뻐요 더 자요? 따뜻하지 안녕, 바이바이.